이번에는 대표적인 CNN의 해제인 앱리스 숫자 이미지 분류에 대한 딥러닝 해제를 프로세저 측면에서 스텝 바이 스텝, 라인 바이 라인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코드는 우리 TensorFlow.org에 있는 예제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TensorFlow나 그 다음에 데이터셋, 레이어, 모델 등을 임포트를 하고 0부터 9까지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서 분류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미지 부분을 한번 보면요. 데이터셋의 mnist에서 데이터를 로딩을 했는데 로딩한 데이터를 보면 28 by 28 사이즈의 채널이 하나니까 우리가 RGB 컬러이면 여기에 3이 될 테고 흑백인 28 by 28 숫자 이미지를 불러왔기 때문에 28 by 28 1이 되고 트레이닝하는 숫자는 약 6만 개를 할 거고 그 6만 개로 트레이닝된 모델을 통해서 예측은 테스트 만 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러드린 이미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255 그레이 레벨이 되겠죠. 그래서 255로 나누어서 0부터 1까지로 정교화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미지가 대략 어떤 류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그 손글씨 6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테스트 이미지에 있는 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처음 한 100개를 뽑아보면 0, 1, 2, 5, 6, 8, 9. 즉, 각각 10개씩 숫자 이미지가 있는데, 손글씨 상태가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델을 우리가 훈련을 하고 돌리면, 뭐몇분 정도 통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구한 솔루션이 약 정확도가 99% 정도 될수 있는데요. 이 99%의 정확도로 돌렸을 때 잘못된 예측은 약 93개 정도가 되고 그 93개의 잘못된 예측을 한번 플러스를 해봤습니다. 요 잘못된 예측의 라벨을 확인하면 실제로 이게 오리지널리 어떤 숫자인지 알수 있는데요. 요 숫자는 바로 라벨이 4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6. 얘는 0이나 6일 수 있는데 6으로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얘는 7이라는 숫자로 돼 있는데 얘를 99% 정확도로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한 모델이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요 4는 2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 6은 0, 이 6은 0으로 예측을 했고요. 요 3은 5로 예측을 했고 얘는 7이나 1일 수 있는데 2인데 1로 예측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마지막 요 7은 라벨 7로 되어 있는 이7 이미지는 1로 예측을 했죠. 충분히 예상되는 5 예측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라벨 정보 없이 요거를 알아맞혀 봐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8로 볼 수도 있고 9로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충분히 5 예측을 할수 있는 수준의 이미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 중에서 특정 숫자 한 100가지를 한번 볼까요? 먼저 5를 보면요. 처음 만개 중에 5에 해당되는 숫자 100개를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대체적으로 필기체가 잘 썼지만 아주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얘는 왠지 3으로 예측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다음 5 모양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죠. 숨어 있죠. 뭐 S 모양처럼 된 것도 있고 얘도 과연 몇으로 예측할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 handwritten 된, 즉, 필기체인 숫자를 보면, 7을 보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7로 쓰는 경우도 있고, Z 형태로 쓰는 경우도 있고, 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7 쓰는 경우도 있고, 각양각색이죠. 여기서 당연히, 1이나 다른 숫자, 2나 뭐 이런 걸로 오해할 수 있는 이미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봤던 이런 0부터 9까지의 6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텐데요. 그 트레이닝 할때첫 번째 단계, 컨볼루션 레이어, 즉 이미지를 합성 곱슬해서 굉장히 작은 단위의 28 바이 28이 아니라 궁극에는 3 바이 3 정도 사이즈로 줄여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트레이닝 하는데, 이 컨볼루션 파트를 자세히 보면 먼저 컨볼루션 32를 보겠습니다. 컨볼루션 32는 일단 노드가 32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컨볼루션 32는 이렇습니다. 인풋 데이터가 28 바이 28 채널 1, 즉28 바이 28 블랙 앤 화이트 숫자 이미지를 받아서 3 바이 3이라는 커널 필터 사이즈를 통해서 컨볼루션, 즉 합성 곱슬 할 거고, 그 합성 곱슬 한 다음에 마지막 아웃풋을 낼때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은 렐루, 알리엘루라는 걸 통해서 아웃풋을 내고, 자 여기에는 제가 따로 더 구분하지 않은데, 그 다음 층에 이어서 다음 층은 맥스 풀링, 즉 2x2라는 커널 사이즈, 매트릭스 사이즈를 통해서 맥스 풀링을 한 다음에 아웃풋을 내고, 그 아웃풋이 나오면 다음에 이 64라는 컨볼루션 64라는 레이어로 가게 되는데, 그럼 컨볼루션 32에서 행해지는 연산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컨볼루션 32에 노드 32개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의 이미지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즉 7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인풋으로 받으면 실제로 이거는 픽셀 사이즈가 가로 세로 28씩 있는 28 by 28 픽셀일 테고, 얘를 32개의 필터, 즉3 by 3 커널이죠. 하나 보시면 이 작은 거를 확대해서 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x3이라는 매트릭스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이 커널 사이즈가 있는데, 이 필터가 32개가 있고, 그러면 7이라는 이미지를 받아서 이 3x3의 합성 곱슬을 해서 32개의 아웃풋을 낼 겁니다. 근데 이 합성 곱슬을 하면 사이즈가 2x2가 작아지는 거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28x28이 26x26이라는 32개의 이미지로 아웃풋이 나오고, 이 아웃풋을 렐루라는 걸 통해서 최종 변환을 하면 32개의 피처 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피처 맵을 다시 2x2라는 맥스 풀링 매트릭스를 통해서 연산을 하면 절반의 크기인 13x13의 픽셀 32개가 나옵니다. 이 32개가 그 다음 버전인 64 컨볼루션으로 전달하게 되는데, 그러면 두 가지 연산을 했죠. 합성곱, 컨볼루션, 그 다음 맥스 풀링. 자, 이 맥스 풀링과 합성곱슬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그러기 전에 이 3x3의 요 커널 매트릭스는 숫자화되어 있을 텐데, 이 숫자가 어떻게 되냐? 이 숫자가 전부 다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미지수를 우리가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 찾아내는 거죠. 네. 그럼 컨볼루션과 맥스 풀링을 한번 보면, 자, 원래 우리의 이미지 사이즈는 28 by 28이었지만, 연산을 좀더 쉽게 이야기해서, 6 by 6이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합성곱과 맥스 풀링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6 by 6의 합성곱, 이미지가 있는데요. 요 외곽에 제가 다 0으로 했는데, 이거는 그냥 임의로 제가 정한 겁니다. 나중에 막 패딩 이런 거 설명을 위해서 제가 그리긴 했는데, 자, 6x6의 이미지가 있을 때 3x3 필터 커널을 통해서 합성곱슬을 한다는 의미는, 가령 3x3 합성곱 매트릭스가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0, 0,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하고 합성곱슬을 하면, 합성곱슬은 이렇습니다. 요 3x3과 요 3x3 부분을 element wise multiplication을 한 겁니다. 즉,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즉, 첫 번째 엘리먼트와 첫 번째 엘리먼트를 곱하고, 1,2 엘리먼트와 1,2 엘리먼트를 곱하고, 1,3, 1,3 엘리먼트를 구하고, 쭉 해서 3,3, 3,3,
엘러먼트를 각각을 구워 곱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서메이션 한게 되겠죠. 이런 거를 뭐 표현을 하면 엘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이다. 매트릭스 곱이 아닙니다. 우리 행렬 곱과 다른 거죠. 각 컴포넌트마다 곱을 하고 그냥 더한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0 곱하기 1, 0 곱하기 0, 0 곱하기 마이너스 1, 0 곱하기 마이너스 1, 1 곱하기 1, 2 곱하기 0, 0 곱하기 0, 5 곱하기 마이너스 1, 6 곱하기 1을 다 더하면 최종적으로 2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2라고 적어놓고, 마찬가지. 그러면 요 3x3이 아니라 옆으로 건너가서 새롭게 나온 이 3x3 매트릭스와 동일한 필터, 커널을 합성 곱셀 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이번에는 2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매트릭스 3x3, 다음 매트릭스 3x3, 한칸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3x3, 3x3 해서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제일 우하단에 있는 11, 12, 0, 15, 16, 0, 0, 0이라는 3x3 매트릭스와 커널을 합성곱하게 되고 그때 값은 12가 됩니다. 즉 합성 곱셀을 하면 이 필터를 좌에서 우로, 상에서 하로, 3x3 element wise multiplication 하면서 순차적으로 내려가게 되는 연산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3x3에서 연산을 해서 하나의 숫자가 나오니까, column과 row 방에서 각각 2씩 줄어드는 사이즈가 돼서 6x6이 4x4 element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해진 합성곱 컨볼루션한 레이어를 맥스풀링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2x2 매트릭스로 맥스풀링 한다고 그랬죠. 이말 뜻은 뭐냐면 이 구해진 합성곱 매트릭스를 2x2 엘리먼트 사이즈로 나눈 다음에 그 2x2 사이즈에서 맥스 최대값을 취하는 연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2240에서 최대값을 구하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7, 0 마이너스 8에서 최대값을 구하면 2. 마찬가지로 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12에서 최대값을 구하면 12. 이 4x4라는 것은 합성곱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숫자 이미지가 특성화되어 있는데 그 특성화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각 로컬에서 또 최대값을 취하는 특성값을 추출하는 과정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6x6 오리지널 사이즈가 6x6이었던 거가 4x4로 줄어들고 2x2로 줄어드는 과정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합성곱슬 한 다음에 맥스 풀링을 갔는데 여기서 보면 2, 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에서 제가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8 그대로 살려놨죠. 근데 맥스 풀링을 한 데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액티베이션 렐루를 쓴다고 했습니다. 컨볼루션 32에서 이말 뜻은 뭐냐면 합성곱슬을 한 다음에 나온 아웃풋을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렐루라는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이 값을 가공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은 0보다 작은 값은 다 0으로 만들어주고 0보다 큰 값은 원래 그대로의 값을 활용하는 것을 렐루라 하고 이거는 Rectified Linear Unit의 줄임말로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뭐 Bilinear라고 할 수도 있고 Piecewise Linear라고 할수 있는데 어찌됐든 Linear Activation 펑션을 사용한 겁니다. 즉 여기서는 생략을 했지만 실제 우리 파이썬 코드에서 케라스 모델을 돌아갈 때는 이렇게 아웃풋이 합성곱이 나오면 얘를 다음 칸 넘겨주기 전에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하는데 222, 즉 양수는 그냥 그 숫자 그대로 가고 마이너스 7, 0보다 작은 값은 0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맥스 풀링 과정은 큰 영향이 없겠죠. 왜냐? 최대값을 구하는데 지금 현재 4, 2, 4, 12로 영향이 없죠. 근데 만약에
만약에 특정 부위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여기가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이었다. 그러면 값이 변화되겠죠. 왜냐하면 랠류를 통하지 않고 맥스풀링을 하면 마이너스 2가 최대값이 되는데 실제로는 랠류를 액티베이션을 하면 이 모든 컴포넌트 값들이 0으로 치환이 되고 그러면 이0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면 당연히 0이 되겠죠. 근데 이번 예제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 연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컨볼루션 64, 즉 64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3x3 커널을 통해서 합성곱슬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액티베이션 활성함수는 렐루를 썼고 합성곱슬 마무리한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2x2 커널을 통한 맥스 풀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게 0이라는 이미지 하나의 인풋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32개의 노드로 뿌려주는데 이미지를 뿌려주는데 이 뿌려줄 때 32개의 커널 2x2라는 게 모두 미지수였죠. 그 미지수를 통해서 32개의 이미지를 출력을 했고 그다음 맥스 풀링을 해서 아까 우리가 몇이었죠? 가볼까요? 13 by 13의 이미지가 돼 있었죠. 즉 여기에는 13 by 13이라는 이미지, 32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32개의 이미지를 이제는 64개로 쪼개는데 이 64개로 쪼갤 때 당연히 3 by 3 필터가 다시 64개가 숨어 있겠죠. 미지수로. 그거를 사실은 이제 찾아내는 건데 그럼 64개의 미지수인 64개의 커널이 있으면 이 하나의 노드를 64개로 곱하는 것들이 각각의 노드로 뿌려질 테고 두 번째 13 by 13 이미지는 또 동일한 64개의 필터를 통해서 각 노드로 다시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64개 중에 하나의 노드는 사실은 앞전 컨볼루션 32에서 나온 32개 이미지에서 이번에 구하게 될 64개의 커널을 각각을 곱한 값들을 서메이션한 결과가 되겠죠. 그 서메이션한 결과 값을 다시 value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값을 변환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2x2 맥스 풀링을 하게 됩니다. 한번 가서 보면요. 32에서 받았던 13 by 13 픽셀, 7 by 7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64개의 필터를 만들어서 3 by 3이죠 여전히 요거를 64개의 아웃풋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11 by 11 픽셀로 사이즈가 줄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앞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에 3 by 3 필터링을 해서 요 7이라는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7 by 13 by 13 7 이미지에 이 필터 하나를 곱하고 나온 값을 64한 노드에 더하고 그 다음 마찬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13 by 13 픽셀의 첫 번째 커널을 곱한 것을 다시 더하고 그 다음 세 번째 7이라는 이미지에 커널 3 by 3을 곱 합성곱을 하고 나온 값을 더하고 이렇게 해서 쭉 32개의 이미지를 첫 번째 커널과 합성곱슬하고 그 값을 최종 서메이션 하면 요 보고 있는 이 11x12의 픽셀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온 값을 렐류를 통해서 이 픽셀 중에 0보다 작은 값이 있으면 0으로 치환해서 넘기고 그 넘긴 값에서 다시 2x2 맥스 풀링을 하면 11x11이 5x5 요런 모습으로 64개의 이미지로 변환이 되는 거죠. 최초의 이미지 7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를 던져줬을 때, 이64 컨볼루션과 맥스 풀링까지 완료를 하면 64개의 5x5 픽셀 사이즈의 64개의 이미지로 분류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컨볼루션 32에서는 26x26이라는 이미지로
32개의 이미지로 줄어들게 되고, 요 32개의 이미지를 다시 맥스 폴링을 통해서 13x 13으로 줄어들고, 이 13x 13 사이즈의 32개를 다시 64개 있는 필터링을 통해서 각각 각 이미지를 한 번씩 다 해서 하나의 노드로 서메이션을 하면 11x10의 이미지가 되고, 이 이미지를 다시 맥스 폴링을 하면 5x5 픽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요 5x5로 줄어든 64개 이미지를 마지막 한번더 최종적으로 64 컨볼루션을 연산을 하게 되겠죠. 보시면 64개의 연산을 하게 되는데 동일하게 3x3 엘러먼트를 통해서 커널을 통해서 하게 되고 액티베이션을 value. 이번에는 특이하게 사이즈가 충분히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맥스 폴링을 하지 않고 합성고 컨볼루션 부분을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